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력할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 첨보입니다. 2차전지 관련 쪽이네요. 어떤 투자 포인트 갖고 계세요? 네, 우선 지금 뭐 테슬라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LNF인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전지에 사용되는 이제 하이니켈, NCMA 양극재가 주로 생산 제품이고요. 결국에는 하이니켈이라는 것이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유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높은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 결국은 테슬라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듯이 결국 테슬라가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이제 테슬라 공급사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양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LNF의 성공은 테슬라와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좀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그 테슬라가 상해 공장이 중단되는 영향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베를린 공장이 가동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상해 공장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 자체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현재 이제 전기차 그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뭐 배터리 부족이라든지 공급망 이슈 때문에 OEM 간에도 격차가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벌어지는 격차들이 고객사의 뭐 경쟁력이나 실적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양극재 업체 중에서도 LNF에 조금 더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건데요. 최근에 이제 금속 가격,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결국에는 이제 양극재 업체라든지 이런 소재 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 금속 가격과 원가와 이제 판매 가격을 연동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 들어서는 한 달에 한 1, 2% 정도는 판매 가격이 계속 인상되는 추세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수록 판매 가격도 그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원가의 상승률을 이제 판가의 전가를 잘하고 있는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유리한 업체들 중에서 이제 LNF가 탑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전해질 업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뭐 전해액 중에서도 핵심 소재인 전해질염이라든지 첨가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의 2차 전지 업체향으로 이제 전해액 관련한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인 뭐 전해액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LIPF6라고 해서 원재료가 있거든요. 이 원재료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원재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원재료의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 가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마진이 축소된다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 원재료 가격 떨어지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판가가 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꼭 이제 제조사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대기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이제 뭐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은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2분기까지 단기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조종기라고 판단하고 매수하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 외용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세대 전해질이라고 하는 F전해질이 있습니다. 차세대 전해질로 상용화를 이제 시킨 상황인데 이 F전해질이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F전해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지금 상황이 되었거든요. 특히 이 F전해질은 배터리 안정성에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이제 안정성에 대한 니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EF전해질이 뭐 CATL이나 BYD로 지금 LFP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증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연구원이었습니다.